오늘은 고소한 콩나물을 준비했다. 콩나물의 고소함과 진한 국물 맛이 살아있는 여름 더위에 최고인 시원한 냉국을 간단하고 쉽게 끓여봤다. 콩나물 한 봉 400g은 깨끗이 두 번 정도 씻어서 차면에 맞춰 물기를 빼주고, 요즘 콩나물은 잘 정돈되고 깨끗하게 나와서 따로 다듬을 것이 없어서 좋았다. 콩나물은 냄비에 바로 담아주고, 콩나물은 줄기가 굵은 것을 사오면 아삭함이 오래 유지되어 냉국에 사용하기 좋다. 물은 2리터, 국물 멸치 10마리는 머리와 내장을 제거 후 다시 백에 넣어서 살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아주고, 멸치에 단짝 친구 다시마 손 크기 한 장, 시원함 더해줄 대파 한 대는 큼직큼직하게 잘라서 넣고 중불로 끓여줬다.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줄이고 12분 보글보글 끓이기. 시간되면 밑간으로 구수한 국간장 2스푼, 시원한 바다감칠맛 멸치액젓 1스푼, 소금은 1001염을 사용하면 국물이 더 시원하고 깔끔하다. 반스푼 멸치 다시마 대파는 깔끔하게 건져내고, 고명으로 양파 큰거 4분의 1개 살짝 굵게 채 썰어 넣고, 국에 빠질 수 없는 통마늘 2개 잘게 다져서 넣고, 예쁜 색감과 뒷맛을 깔끔하게 해줄 홍고추 1개는 반을 갈라 씨를 발라내고 쫑쫑 작게 썰어 담았다. 잘 섞어주고 부르르 한 소끔 끓인 후 불을 꺼주고, 큰 그릇에 물을 충분히 담아서 그대로 냄비 올려 차게 천천히 식히고, 콩나물은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삭하고 맛있다. 실온으로 식으면 통에 담아주고, 국물이 충분히 진하기 때문에 생수 500ml 추가해서 맛있는 국물을 늘리고, 간 보고 기호에 맞게 소금 약간, 초파나 대파 약간도 송송 슬라이스해서 넣기. 잘 섞어준 후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해서 먹었다. 시원한 콩나물 냉국을 그릇에 담아서 한 입 먹으면 고소하고 풋내가 나지 않는 아삭한 콩나물과 시원함과 진한 감칠맛이 녹아있는 국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다.